코빗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네, 코빗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워. 어렵지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물불을 가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귀찮은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한번 하는 건데 그냥 하시면 되죠. 코빗도 처음에 어려웠어. 나중에 네, 너무 쉬워. 맞죠. 익숙해지니까 좀. 네, 그 와중에 저는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제가 크립토커런시 마켓이라는 사이트를 지난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누나도 이거 제가 쓰신 거 보셨잖아요, 맞죠? 봤죠? 근데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따로 왔거든요. 크립토커런시 마켓은 유용한 게 정말 많아요. 여기 위에 보면 지금 676개의 화폐가, 맞죠? 있어요. 79개의 자산. 시장은 2761개. 마켓캡이 이만큼이고, 24시간에 이만큼 거래량이 있었고, 비트코인이 지금 67.3%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 쓸수 있는 거는 이거를 쭉 보면 그냥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좋은 거는, 원화로도 바꿀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야. 비트코인 기준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달러 기준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지금, 맞아요. 폴로니에스 활용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세요. 저도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감이 잡히기까지는 저는 작년에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겪고 난 뒤에 감이 잡혔습니다. 돈으로 엄청 꼬라박고 난 뒤에. 이번에도 아예 코빗을 보다 보면 자. 폴로닉스가 내가 지금 팔고 싶은데 폴로닉스가 더 높을 때가 있고 네. 사고 싶은데 폴로닉스가 더쌀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럼 네. 그더쌀때 그리로 옮겨서 사서 다시 옮기는 네. 조금 귀찮지만 그 차액을 위해서. 네. 네. 그렇죠. 차익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마켓, 워렌 버핏은 시장의 타이밍을 재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만약 내가 예측을 할수 있다면, 그러는 게 약간은 이익을 볼수 있죠. 만원 가지고 해보면 되잖아. 네, 제일 그렇죠. 처음에 나도 코빗에 만원 넣고 했는데, 만원 넣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보고 그렇죠. 했으니까 폴로니엑스도 만 원어치를 사서 해보고 네. 익숙해지면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다시 크립토커런시. 그러면 일단 크립토커런시 마켓으로 넘어가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세요, 실시간으로. 자, 비트코인 여기를 보시면 뭐 1년. 네, 맞아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1일, 7일, 이렇게 쭉쭉 하면 이게 지가 알아서 이렇게 되죠. 자기가 조정을 하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마켓캡, 이거를 껐다 켰다, 프라이스, 24시간 볼륨, 이거를 껐다 켰다 할수 있죠. 이것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이건 다 이해가 되실 건데. 이게 유용한 것은 예를 들어서 소셜을 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피드가 올라오고 있는지. 좋아요. 레딧이라고 이제 또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죠. 트위터랑, 우리나라는 잘안 쓰지만 트위터랑 레딧은 여러분이 가격 동향이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개발이 되고 있다 이걸 알때 뉴스를 개발자들은 트위터랑 레딧을 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더리움을 하는데 비탈릭 그 이더리움 만든 사람 그 사람 트위터를 팔로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뉴스를 낼 때마다 가격 변동이 있고 그 사람 팔로우하면 즉각즉각에 알수 있죠. 네. 그래서 예측을. 소셜 있고 중요한 건 마켓이거든요. 자, 마켓을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볼륨 24시간 거래량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폴로니엑스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네. 24시간 거래량에서 지금 가격은 1006불 맞죠? 이게 총 거래량의 12.64%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데 지금 내려가시면 계속 보여요. 비플라이어. 이건 일본이죠. 일본에서는 지금 1000불. 맞죠? 근데 이걸 내려가다 보면 코빗이 보이네요. 18위에. 1062불. 자, 여기랑 가격 차이가 꽤 나죠? 지금 봤을 때. 맞죠? 56불 정도 차이가 나죠. 5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5만 원이면 100에 5만 원이란 얘기니까 네.
1000이면 50만원이라는 얘기고 네. 1억이면 500의 차이가 난다는 네. 얘기. 근데 이거는 보셨을 때 폴로닉스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폴로닉스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더리움 달러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더리움 비트코인 1위, 리플 비트코인 2위, 비트코인 달러는 여기 나와요. 3위.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크다는 거. 네. 밑에 뭐 후오비, 중국의 쿠오비나 코인원도 있네요. 우리나라의 코인원. 네. 좀 다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비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인이 되셨죠? 비트코인은 이렇고 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폴로니엑스에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폴로니엑스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더리움으로 달러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절대적인 가격은 이더리움 달러죠.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아니라 맞죠? 근데 여기 이더리움 이거를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이 그래프로 들어가. 아까 폴로니엑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폴로니엑스 이더리움 BTC를 했을 때 거기서 가장 높았을 때가 내가 돈이 가장 많았을 때는 꼭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죠. 덩달아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떨어지죠. 네,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가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이더리움의 절대적인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제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더리움에 들어가 볼게요. 이더리움 클릭해서 자 이더리움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마켓캡은 제가 꺼놓을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BTC 가격과 US 달러 그러니까 이 BTC 가격은 BTC 이더리움 그래프 이 USD 가격은 달러 이더리움 달러 이더리움 그래프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달러와 이더리움을 같이 올려놨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프 안에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BTC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BTC가 그러니까 오렌지색이 초록색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BTC가 얼마일 때 달러가 얼마인데 지금은 차이가 거의 없 네 지금은 차이가 거의 없죠 그 이유는 네 BTC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인 가격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예를 들자면 몇 달러일 때 이더리움 비트코인 폴로니엑스 그래프를 보지 마시고 몇 달러일 때 얼마이냐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서 BTC 끄시고 이것만 보세요 이더리움 얼마야 지금? 아 이렇구나 가격이 이게 절대적인 가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7일 동안 변화가 없군요 네 거의 변화가 한 번 떨어지고 네. 한달 볼 거예요. 한달 보면 좀 가격 변화가 좀 네, 이거 좀 많죠. 18불, 17불에서 지금 40몇 불, 50몇 불까지 올랐으니까. 자, 이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가격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건데 가격을 눌렀을 때 자, 어느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다. 역시 폴로니엑스 거래량이 어마어마해. 네, 30% 엄청 많이 올랐어. 네, 나그네님 혹시 네 거래를 하실 거면 지금 제가 폴로니엑스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그네님이 팔고 싶거나 팔고 싶을 때 살 사람이 있을 거고 사고 싶을 때 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많으면 좋은 가격에 팔고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 맞죠. 폴로니엑스 이더리움 BTC, 그 다음에 이더리움 USDT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진짜 피크를 쳤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일요일 날 또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오르기 시작했을 때 원이랑 달러밖에 없었나? $1밖에 없었나? 하여튼 그 두가 네. 두 나라밖에 없었어 제일 네, 처음에 네. 그렇죠 진짜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물러갈 텐데 물러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다음 몇 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일요일 날은 하드포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그러니까 마이닝이 무엇인가, 채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훈이가 설명을 할 것이고, 저는 하드포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항상 하듯이, 비트코인 가격하고 비트코인 뉴스, 블록체인 관련된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난 뒤에 질의응답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초에
하드 포크를 대비해서 본인 비트코인 지갑, 비트코인 지갑을 어떻게 만드는가? 본인 이제 거래소의 지갑이 말고 거래소에서 빼서 본인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페셜을 특집을 할 겁니다. 저는 있어요. 네, 본인 지갑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일요일 날, 다가오는 일요일 날 하드포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하드포크를 좀 많이 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어랑 얼리미티드랑 치고 받고 싸우는데, 온라인에서 완전 전쟁인데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심각한가? 이것이 정치적인 이념 싸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념 싸움을 하고 있나? 우리가 무슨 피해를 받을 수 있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 투자자로서 받을 수 있는 피해, 아니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유저로서 받을 수 있는 피해, 그 모든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한 2, 3주 정도 다룰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하드포크를 경험,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4,000원? 얼마까지 떨어졌었지,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그때 2만원에서요, 22,000원? 해서 4,000원? 22,000원이 4,000원이 됐는데, 지금 다시 뛴 거지. 네, 다시 뛴 건데, 저는 그래서 좀 하지만. 좀 조심해요. 진짜 조심해요. 아, 마이셀리엄,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그네님은 아니셔도, 다른 분들이 거래소를 너무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와주지만. 내 돈은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거. 다른 데다, 자기 지갑에다 대고 옮겨줘.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이만 다 말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여러분, 저는 지금. 아, 죄송해요. 지금 영어 과외를 해야 되는데, 혹시 부산에서 영어 과외 아니면 블록체인 과외 하실 분, 네,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부산에서. 아니면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으신 분도 연락해 주세요. 부산이 아니어도 뭐, 통화나 카톡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산이면 파티 오면 돼. 그리고 저희가 파티가 있으니까, 다음 주 일요일, 4월 2일, 부산 서면에서 파티가 있으니까, 그것도 홍보를 할게요. 어쨌든, 네, 모두 수고하셨고,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해주시고, 또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예. 우리 모두 돈 벌어서 부자 됩시다. 네,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바이.